이불 밖은 위험해. 예, 코로나19 때문에 홈 루댄스족, 그러니까 집돌이 집순이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 이 시간에 팁을 드립니다.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품은 음악,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오늘 유독 좀 피곤해 보여요.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좀비처럼 들어왔습니다. 요즘 면역력이 최고인데 면역력 네. 키우려면 또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은 방송 끝나고 푹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앞서서도 코로나19 얘기를 잠깐 하기도 했고 네. 오늘 아침에도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그러니까요. 걱정이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또 뭐 경제 여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어딜 가도 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문화계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일단 영화 쪽에서는 개봉 연기를 선택한 작품이 많습니다. 네. 전대현 씨 주연의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 영화가 원래는 12일 개봉 예정이었는데 네. 한 주 밀려서 오늘 개봉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영화, 뭐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등 제작 발표회가 취소되고 온라인 스트리밍 중계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또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도 2711 청취자님, 코로나19로 택시 손님들이 줄어들자 주간조 택시기사가 야간조 택시기사한테 위로를 했대요. 야간에 거리에 사람이 없지만 주간에는 손님은 없어도 거리에 사람을 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네, 슬픈 일이네요. 네, 택시 버스도 지금 운영이 좀 힘들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이쪽 문학에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콘서트나 뭐 이런 음악 쪽에서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음악계 타격이 지금 상당해요.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일단 각 방송국의 음악 프로그램들은 현재 방청객 없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의 전국 노래자랑은 주로 이제 중장년 또 고령 관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녹화를 잠정 연기한 상태고요. 새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도 영화, 드라마 제작 발표회랑 마찬가지로 관객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이 열리는데 여기도 일반 관객은 받지 않고 아티스트, 관계자 뭐 이런 최소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시상식을 인터넷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졸업식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뭐 문화계 음악계 지금 역시나 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근데 또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콘서트는 적게는 수주, 많게는 수개월 전부터 기획, 또 대관, 준비한다는 점에서 이 가수와 공연업체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취소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은 간편하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봉일을 그냥 미룰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타격이 물론 있지만 네. 공연 날짜를 조정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김태우, 악뮤 이런 콘서트 는 이미 취소가 됐고요. 인디 공연도 여러 취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칼리드, 스톰지 이런 내한 공연이 지금 잡혀 있었는데 이 공연들도 지금 잠정 연기가 됐어요. 뭐 그 대신 예정대로 진행된 공연도 있긴 한데 제가 지난 주말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던 잔나비 공연 갔다 왔거든요. 이게 아마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됐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정말 팬들도 너무 그 가수가 보고 싶어서 가지만 가면서도 네.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뭐 제가 보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객 입장이 시작되기 전에 공연장 소독을 몇 번 했다고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한 6천 명 정도가 관람을 한 걸로 아는데 입장할 때 모든 관객의 체온을 한 명씩 다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 내부에서는 진행 요원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공연 보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살짝 내리고 그랬거든요. 또 혼나가지고 마스크 다시 올리고 네. 네, 그 정도로 했으니까 뭐 주최 측에서 이 정도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정상적인 공연 진행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좀 이제 가수 입장에서 관객석을 바라봤을 때는 이색적인 풍경이긴 했을 것 같아요. 다들 모든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을 테니까. 아, 근데 어떻게 공연은 좀 성공적으로 끝났나요? 네, 공연 너무 잘 끝났고요. 제가 잔나비 공연은 뭐 여러 번 봤는데 이번이 가장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세트가 있었고 뭐 콘서트 콰이어, 현악 세션, 브라스 세션 이렇게 총 동원될 만큼 소리 구성도 풍성했습니다. 네. 잔나비 이번 공연이 전국 투어인 동시에 전곡 투어라는 설명이 붙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발표한 거의 모든 노래를 다 부른다라는 건데 한 3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공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공연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뭐 뮤지션 입장에서도 정말 혼신의 힘을 쏟는 네. 그런 3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지만 맞아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럴 네. 때는 어디 안 되나 안 가는 게 최고지 않나 그쵸.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 집에서 좀 즐길 수 있는 음악 콘텐츠들 뭐 네. 없을까요? 아, 이제는 정말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집에서 즐길 거리도 많잖아요. 그쵸. 요즘 뭐 넷플릭스 비롯해서 OTT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수들에게도 넷플릭스가 중요한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넷플릭스를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네.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거 중심 아닌가요? 뭐 물론 그렇긴 한데요.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통해 리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콘서트 실황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하는 가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실황을 블루레이나 DVD로 낸다고 해서 이제는 사실 얼마 팔리지도 않죠. 그쵸. 그리고 특정 방송국과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은 이게 확장성이 없어요. 뭐 ABC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한국에 있으면 볼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넷플릭스로 하면은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새로운 창구로 떠오른 건데요. 네. 저스틴 팀벌레이크, 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퀸시 존스 많은 가수들이 넷플릭스에서 독점 콘텐츠를 발표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음악 다큐멘터리 또 공연 실황 좀 소개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집에 워낙 큰 사이즈의 TV나 또 빵빵한 사운드를 갖추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이런 거 집에서 보면 뭐 콘서트 간 건 만하겠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첫 번째 어떤 작품 추천하실까요? 아,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지난 2017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제목이 레이디 가가 155cm의 도발입니다. 레이디 가가 키가 155래요. 작네요. 네, 작은 키인데 이 작은 체구로 세상을 놀라게 한 레이디 가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특별했던 거는 레이디 가가라는 그 스타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엉덩이 부상도 당했었고 뭐 섬유 근육통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또 앨범 작업하면서 스태프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모습, 뭐 주차장에 차 대다가 다른 차 들이받아가지고 막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네. 또 어린 나이에 이 고모가 세상을 떠서 뭐 그런 얘기를 가족들과 하는 그런 모습도 담겨서 참 섬세한 다큐멘터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으로 갖고 온 노래 조앤이라는 노래인데 네. 레이디 가가 5집 앨범 수록곡이에요. 레이디 가가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고모의 이름이 조앤이었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레이디 가가의 이름에도 조앤이 라는 미들네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모를 추모하면서 만들어진 발라드 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미리 좀 들어보니까 레이디 네. 가가 하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들고 레이디 가가한테 이런 노래가 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레이디 가가 조안.
인기 가까우면은 강렬한 댄스 가수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요 네. 노래 들으니까 정말 새로운 느낌도 들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레이디 가가의 재발견? 어, 그러셨군요. 네, 요 노래 되게 좋았어요. 네, 감성적이죠. 네. 그리고 뭔가 좀 설명을 듣고 고모 추모 네네. 곡이라고 하니까 좀 더 다르게 들려지기도 네. 하고요. 아, 슬픈 노래예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역시 지난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비욘세의 홈커밍입니다. 네. 아,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가 바로 코첼라 페스티벌인데요. 네. 비욘세는 2018년에 코첼라에서 흑인 여성 가수로는 최초로 헤드라이너로서 무대에 섰습니다. 비욘세의 홈커밍 이 영화에는 그때의 공연 실황과 공연 준비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공연이 특별했던 거는 비욘세가 쌍둥이를 낳고 복귀하는 첫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비욘세가 임신 중독 이 증상으로 힘들어했대요. 그리고 출산 후에 생각보다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사실 비욘세를 보면은 참 언제나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자존감 충만하고 네. 멋진 네. 걸크러쉬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그런 임신 중독이라든가 뭐 이 체중 감량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었고 참 놀랍기도 했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그런 시간을 비욘세도 보냈다라는 거죠. 저도 왠지 좀 보고 싶은데 비욘세는 정말 아까 뭐 걸크러쉬 뭐 자존감 충만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아이 출산하자마자 무대 복귀도 쉽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힘들어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게 비욘세가 이 연습을 하는데 아, 춤이 생각보다 안 된다. 그리고 뭐 아, 살이 너무 안 빠진다. 금방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쌍둥이가 둘째였거든요. 첫째는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는 낳고 금방 복귀했어요. 그때는 잘 빠졌대요. 근데 어쨌든 그때보다 또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나이 들고 가니까 이게 살이 잘 안 빠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래서 뭐, 그냥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평범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또 네. 가치가 있고 비욘세가 지난 6집 레모네이드 앨범부터 지금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게 흑인 인권 또 흑인 여성의 인권인데 그런 주제의식도 뚜렷하게 반영이 돼서 인상적입니다. 근데 뭐 그런 이런저런 메시지나 사회적인 의미를 챙기지 않아도 일단은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비욘세의 홈커밍은 만점짜리예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비욘세의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노래가 Crazy in Love 이 비욘세 초창기 히트곡인데 네. 코첼라 라이브 버전 준비했어요. 들으시면은 그 에너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코첼라 라이브 버전으로 비욘세 Crazy in Love 함께 들어보시죠. Coachella, you ready? Let's go get on. That's so deep in your eyes. I touch on you more and more every time. When you leave, I'm begging you not to go. Call your name 2-3 times in a row. Such a funny thing for me to try to explain. How I'm feeling and my pride is the one to blame. Yeah, I still don't understand. Just how you look at doing no one else can. Drop it. 너무나 익숙한 노래인데 네. 이걸 설명을 듣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좀 짠한가요? 네,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한 편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소개할 영화는 가장 최근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작품입니다. 올 1월에 나왔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스 아메리카나인데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레이디 가가나 비욘세랑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대중에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가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특히 더욱 추천을 하고 싶은데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주 초창기부터 지켜보면서
응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랫동안 이 사람을 관찰하면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뭐 카니에 웨스트와의 공방전에 휘말린다든가 생전하지도 않던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또 문매를 맞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왜 그랬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시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팬 입장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들어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전까지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컨트리 가수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약간 불문율처럼 여겨졌나 봐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 젊은 팬들에게 자신의 정치 참여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들을 노래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제목이 Only the Young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만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주 힘찬 곡이죠. 왠지 오늘 마지막 곡 선곡에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를 뽑은 음악 정민재 대중화 평론가와 함께 했고요. 테일러 스피트의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keeps me awake, the look on your face, the more